열라면 먹어볼까? 순두부 치즈 후추 뿌려서 제대로 팽이버섯 노른자 순두부까지 간이 딱 맞아 미쳤네. 이 사운드 와 대박 이거다 진짜 이거예요 좋아요. 안녕하세요 호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 진짜 진짜 오랜만에 순두부 열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열라면을 맛있게 끓여주면서요 거기다가 순두부를 탁 잘라가지고 차차삭 배치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지난 불닭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주셨던 팽이버섯 소리가 정말 좋잖아요. 팽이버섯도 이렇게 따닥 놓아주고 라면 하나에는 계란을 올려서 먹었고요 또 하나에는 치즈를 딱 올려서 세팅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파를 쫙 뿌려주고 마지막 절대 잊으면 안 돼요. 순두부 열라면에는 꼭 후추가 들어가야 됩니다. 이 후추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맛이 되니까 차차삭 해주면은 완벽한 순두부 열라면이 준비가 됩니다.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. 미쳤다. 와 제가 이거 물을 좀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양보다 좀 많이 적게 들어갔거든요. 근데 뚜껑을 덮고 막 익히니까 이게 쿠지라이식 라면처럼 됐어요. 와. 감동이다 이거. 야 이 짭짤한데 이 계란 약간 은은한 반숙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팽이버섯이 원래 좀 싱거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짭짜름하게 했더니 완전 딱 맞아요. 대박.
잘 먹었습니다. 와, 오랜만에 순두부 열라면 먹어봤는데요. 너무 맛있었다. 특히 물 조절을 좀 잘못해가지고 국물이 거의 없이 했던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. 왜냐면 라면은 진짜 짜고 자극적이어서 되게 임팩트가 있었고, 특히 아까 계란이랑 같이 먹었을 때 진짜 와 이거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. 근데 심지어 보통은 싱거운 팽이버섯을 먹었는데 간이 완벽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야 더 대박인데 했다가 순두부까지 막 몽글몽글 탁 먹으니까 아주 만족스러웠어요. 이렇게 가끔 예기치 못한 실수? 그런 게 일어났어도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될 수도 있다. 오늘은 그런 먹방이었네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